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39강, 삼각함수, EX, 그리고 지수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는 우선 잘 나오는 것들, 전기기사 자격증에서 나올 것들을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은 증명을 해도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외우겠습니다. 잘 나오는 것들, 1번, 2번, 그리고 1번.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시고요. 이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 알아도 99% 안다고 자부합니다. 3번, 본 적 없고요. 2번에 2, 진짜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도 된다. 저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좀 기본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3번은 버려주세요. 그래도 수학 사전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나오는 것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sin x가 있으면 sin x 미분, cos x 미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사인의 반대는 코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x, 사인 x 이런 식으로 되는데 큰 틀은 이래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반대가 돼요.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여기서 앞에 플러스 부호가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은 고기하잖아요. 미분을 해도 고기합니다. 플러스 코사인 코뭐 코가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콧물 그런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아, 코는 좀 더럽다. 미분하면은 사인으로 변하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증명을 써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거는 확실히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미분을 하면은 바뀌어요. 코사인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런데 앞에 부호가 뭐냐는 신, 코. 이것이 깨끗한가, 이것이 더러운가,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신은 미분을 해도 고귀합니다. 플러스. 코는 미분을 하면 원래 더러웠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사인에서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붙여준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탄젠트 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보이지도 않게. 전기기사만 하실 거면요. 그리고 2번 풀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자연상수 2.7... 무리수인데 끝이 없는 수예요. 엄청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긴 숫자인데 끝이 없는 숫자인데 이게 자주 쓰인다고요. 수학에서나 과학에서나. 이거를 오일러가 찾았다고 해서 오일러가 찾았다고 해서 오일러 1을 따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나 수학에서 2가 보이면은 아 이건 2.7... 하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유용하냐면요. 미분을 하면 바뀌잖아요.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데 그리고 x제곱 미분하면은 2x가 되고 x세제곱 미분하면은 3x제곱 3이 앞으로 가고 하나 깎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미분한 것들 봐봐요. 원래 있던 거랑 모양이 다 바뀌었죠? 하지만 2는 달라요. 2는 이 x는 미분하잖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엄청난 수죠? 엄청난 함수예요. 그래서 이 x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이 x랑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2x랑은 다릅니다. 이거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 x, 이 x, 이 x, 이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연상수라고 하죠. 이는 자연상수라고도 하고 오일러 넘버, 오일러 상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이 ex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잘 안 나오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x를 미분을 하면은 이 x 그대로 오고 ln 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ln e가 뭐죠? ln e? 35단원 로그에서 배웠죠? 로그, 밑이 2고 진수가 2.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을 통해서 1번을 증명할 수 있어요. 2번은 사실 쓰잘데기 없지만 1번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2x의 제곱, 2의 x의 제곱은 미분하면은 2x 그대로 오고 ln이라고 했어요. 이 x 미분하면은 우리는 ex인 거 알아요. 한번 그래도 넣어봅시다. 왜냐면은 여기 숫자죠? 여기 숫자죠. 2는 2.7점점점점 하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을 숫자라고 생각하고 2가 아니라 영어 1을 숫자라고 생각하고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 공식 그대로 해봅시다. 맞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x 그대로 오고 ln 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요. ln e 로그 e 맞죠? ln 이 로그 밑에 e잖아요. e 이거 뭐죠? 로그 밑이 a고 진수가 a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 1 그래서 이 x 미분은 이 x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수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사실은 실제로 증명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1, 2, 3, 4 다 풀겠습니다. y는 3, 2, x를 미분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y 미분 3, 2, x 미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미분하면은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2x 미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3ex가 됩니다. 그래서 3ex의 미분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2x 그대로 오고요. 3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곱해주면 되니까요. 1번 됐고요. 2번 문제 이거는 지수네요. 지수함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ex하고 ln e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3번은 좀 어려워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3번. 이 3x는 뭐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있어요. 2의 3승, 4승. 이거 어떻게 되죠? 2의 3승 곱하기 4잖아요. 괄호로 묶여져 있으면 곱하기로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2의 3승 x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2의 3승 x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랑 달라요. 우리가 2x 미분하면은 2x가 되지만 이거는 2의 3승 x잖아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번 공식을 써줍니다. 그대로 와요. 이게 y니까 y 미분하면은 이거 우리가 했을 때 2의 x의 미분은 2의 x하고 ln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의 3승 x의 미분은 2 자리에 2의 3승을 영어 2의 3승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2의 3승 x 그대로 써주고 ln 2의 3승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2의 3x고요. ln 뭐예요? ln 로그 2죠? 로그 2 그리고 진수는 2의 3승이니까 3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2, 2 이거는 1이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곱하기 3 앞에 써줄게요. 이렇게 3번이 답이 됩니다. 풀어보니까 좀 어렵네요. 지금 지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괄호로 묶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제 ln으로 묶여 있으면 3이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심화 문제입니다. 이거 6, 2, 3x 미분하시오. 미분하면은
6은 앞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2에 3x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2분 하면은 6 앞에 써주고 2에 3x 써주고 ln 2에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로그 2, 2, 3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거는 1이 되고요. 이건 3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로그를 꼭 들어주세요. 3입니다. 여기 3, 6, 2, 3x 계산하면은 18, 2, 3x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기출문제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푸시기 전에 이거 알아둬야 돼요. sin x, sin t 이거 미분하면요. cos x, cos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지 않았어요. sin 오메가 x, sin 오메가 t는 cos 오메가 x, cos 오메가 t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합성함수에서 배울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자면은 cos 오메가 x 한 다음에 오메가를 바깥에다 곱해줍니다. 여기 부분을 미분하면은 x로 미분하면은 오메가 x는 미분하면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곱해줍니다. 지금 하신 말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이걸 미분하면은 코사인 바깥에 오메가 t 바깥에 사인을 코사인을 미분한 다음에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를 이렇게 써준다. 곱해준다. 그래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는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dt분의 d 미분꼴이죠? 사인 오메가 t인데 사인을 미분해 봅시다. dt분의 d 사인을 오메가 해봅시다. 사인을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뭐죠? 신은 미분해도 고귀하다 플러스 코사인 t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여기도 사인이네요. 사인 dt분의 d 파이 m sin t라고 해볼게요. 여긴 sin 오메가 t지만 지금 안에 오메가 t가 있는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이건 합성함수예요. 하지 않고 이것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파이 m은 그냥 상수 취급하세요. 상수 취급하면 미분 바깥으로 나가죠. dt분의 d sin t인데 sin t 미분하면 뭐예요? cos t죠. 고귀하니까 신은 고귀하니까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파이 m 곱하기 코사인 t라고 답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는 좀 아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메가를 하나 뺍시다. 파이 m 코사인 t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파이 m은 상수니까 상수 앞으로 나가고 상수 앞으로 나가고 이게 저희가 3x 제곱을 미분할 때 상수 앞으로 나가고 x 제곱 미분하니까 2x 돼서 6x가 됐잖아요. 이런 3 같은 거 이게 상수인데 파이 m도 여기서는 상수예요. 그래서 문자처럼 보이지만 상수입니다. t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고 코는 더러우니까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편미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dt분의 d vm 코사인 t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vm 코사인 t는 vm은 t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vm이 앞으로 나가고 코사인 t를 미분합시다. 뭐죠?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죠.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미분 코는 더러우니까 콧물 더럽잖아요. 마이너스 붓고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만 해볼게요. ex sin ex cos
이거밖에 없네요. 이 x 미분하면 뭐죠? 이 x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x 자연상수의 지수함수 코사인 y를 y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y다. 코사인은 더러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미분으로 하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4z가 붙으면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해볼게요. 이거는 z로 이루어진 함수고 이거는 z로 이루어진 지수함수죠. 이거는 fz, 이거는 gz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걸 미분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식 한번 써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3z, EZ 이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3이죠. 3Z를 Z로 미분하면 3,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이러고 싶어져야 돼요. EZ가 너무 묶고 싶어. EZ가 묶고 싶어져야 돼요. 묶어야 돼요. 왜냐면 동류항. 수학은 간단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EZ로 묶으면은 3Z로 묶여질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같은 식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상수의 지수함수 미분 해봤고요. 사인 미분 해봤고요. 코사인 미분 해봤고요. 탄젠트 미분 무시했는데 시컨트 제곱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3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수함수의 미분은 3x 그대로 오고 ln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은 로그 1을 말하는 것이며 로그 밑이 3 진수가 3 이러면 1이죠. 로그 3, 7의 2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가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까지 복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로그, 미분 여러 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해봐야 되고요. 기본 문제 푸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